스피드 종목10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원준을 시작으로 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효성 첨단 소재, JMT, 오스테오닉 이렇게 다섯 가지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필옵틱스, 이노메트리, 와이바이올로직스, ISC, 리노공업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또 10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거나 혹은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보고 싶은데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원준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인터배터리 이후에 장비주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서도 세 종목 정도가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원준이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제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던 인터배터리에서 공정장비 최고 혁신상을 이제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를 했었죠. 이제 그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열처리 장비와 관련돼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처리 장비를 잘해야지만 뭐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생산량, 생산성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한다거나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업황이 개선됐을 때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원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 공정과 관련된 장비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실제로 이제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양극재와 음극재 전반적으로 이제 열처리와 관련돼서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업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저점대에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준을 첫 번째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네. 정태근 이사님은 반도체를 가져오셨어요. 네, 반도체 다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꺾이지 않... 고민입니다. 근데 사실 네.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어떤 걸 좀 담을지. 아, 근데 어차피 돌아가면서 갈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2차 전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민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고민하지 마세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필옵틱스입니다.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8년까지 총 553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 개발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은 2.5D, 3D 적층 패키징, 그리고 유리기판 소재 공정,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다 이제 뭐 CXL이 됐던, HBM이 됐던 다 적용이 되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적층 패키징 같은 경우는 HBM 뭐 상호연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을 보시면 되고, 필옵틱스는 이제 유리기판 소재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플라스틱 기판의 어떤 한계를 극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텔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시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 2026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 기판이 이제 글라스 기판으로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첨단 패킹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탑재되는 CPU, GPU, HBM 탑재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렌드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제가 이 종목을 일단 2월 20일 전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자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과기부 정부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가지고 이 전력 효율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은 반도체에 진심이다. 반도체 여러 가지 가져오셨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은 또 2차 전지에 지금 진심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상승 여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2차전지 쪽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산업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실제로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일단 엔캠을 비롯해서 전해액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관련 돼서 에코엔드림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네. 그다음엔 뭐 최근에는 전고체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장비주들까지도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재단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좀 생소하다라고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SK 넥실리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은 동박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이 이제 이 일진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박 쪽에 대한 메리트가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음극할 물질을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게 동박입니다. 근데 네. 지금 동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불 수가 있는 게 전고체와 엮여서도 메리트가 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땡 강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땡을 받으시고 당황하지 않고 잘 마무리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도 2차전지 하나 더 네. 가져오셨네요. 이노메트리입니다. 이노메트리. 이제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I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내 46파이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삼성 SI 흐름도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신 EDP, 한농화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삼성 SI와 연관된 종목들 중심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노메트리뿐만 아니라 요구와 좀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삼성 SI가 지금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46파이 배터리 개발 올해 안에 완료를 하고 양산 시기를 이제 내년부터 조율을 한다라고 합니다. 삼성 SI 같은 경우 그동안 어찌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조용히 스물스물 그냥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안 공장에 생산 장비를 도입을 하고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양산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요거 이제는 LG 솔루션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양산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돼서 조금 시기를 좀 빨리 해가지고 고객사 조율을 해가지고 좀 빨리 공급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이제 4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이제 양산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 SI가 좀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I 쪽으로 이 46파이 배터리 검사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와 관련돼가지고 삼성 SI 수혜주로 보시고 최근에 바닥에서 네. 돌아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정태근 이사님도 2차 전지 종목을 유심히 좀 보고 계시네요. 이노메트리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효첨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효성 첨단 소재 그동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효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은 차트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 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살짝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뭐냐면 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에도 자금이 들어왔고요. 네. 조선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고 엔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좀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보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밀릴 때에는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할 여력이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타이어 코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코드 쪽에 대한 업황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라는 게 뭔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뭐 타이어의 내구성이라든지 주행성 그리고 안정성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함이 되는 뭐 섬유 재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무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재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지금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제는 조금 주가 반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봤고요.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네. 네, 준비를 했습니다. 뭐 반도체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 같은 경우 다음 순환매를 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일단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아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암 연구학회 이게 이제 미국에서 4월 5일 날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식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바이오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슈가 식었다를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뭐죠? 아, 맞나요? 제일 헬스케어 맞나요? 갑자기 생각했네. 네. 그거하고 이제 암 연구학회 이런 이슈, 이런 학회들이 꼭 이렇게 바이오가 괜찮을 때는 이슈가 좀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암 연구학회 이슈는 뭐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씨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아시겠지만 유한양이라는지 이제 국내 기업들이 개발 초기에 이제 항암 신약 호물질 위저 출품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중에 하나 또 Y바이러스도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Y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양 미세환경 개선 후보 물질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 시켜주기 어떤 환경을 만드는 물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투입되기 이전 허물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이런 학회들이 있고 바이오 어떤 그 이 업황이라기보다는 바이오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또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관점에서 네. 세 번째 종목 Y 바이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왜요? 갑자기 멍하시길래 잘 들었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도 하나 Y바이오로직스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에 JMT를 주셨어요. 아까 네. 뭐 조금 전에는 분명히 좀 낮아져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보자 하셨는데 JMT는 그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 제가 10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한 5종목 정도는 저점대에서 올라가는 네. 기업 그리고 또 5종목이나 이 종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네. 추세를 탈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JMT라는 기업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래대금이 좀 적기는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줄여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JMT 같은 경우는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SMT라고 해서 표면 실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를 뜯어내면 안에 초록색 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PCB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무언가를 붙이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OLED 쪽과도 연동이 되어서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 최근이 아니죠. 사실 꽤 됐습니다. 작년에도 아이패드에서 OLED를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OLED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키웠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시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다만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향 물량을 전부 다 싹쓸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앞으로 이 OLED 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을 계속해서 네.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차량에도 들어갈 거고요. XR이라든지 AR 기기 쪽에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JMT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MT도 저 PBR주로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네 번째 ISC 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ISC 네. 네 번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도 이제 전부 이제 테스터 쪽으로 이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HB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적성 단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HBM 3E, 4로 가게 되면서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율 쪽으로 신경 쓰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검사 장비 그리고 테스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러브앤 속계 시장 점유율 1위인 ISC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SK 하이스양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SKC 쪽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보게 되면은 TF1을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스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ISC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ISC가 삼성전자 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SKC 쪽으로 인수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약간 견제성으로 좀 물량을 좀 적게 주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메모리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칩넷 서밋 2024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지용 그 테스트 소켓 관련된 어떤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을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를 예상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세계 최초로 고속 버닝 테스트 소켓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내, 해외 IDM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쪽으로도 샘플을 제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세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ISC까지 반도체 관련 하나 더 HBM 네. 쪽에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스테오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이 최근에 보니까 기관 매수가 또 한꺼번에 좀 막 들어왔더라고요. 뭔가 네. 모멘텀 좋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오스테오닉이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하는 섹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덴티움이라든지 몇몇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업 영역 자체가 겹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의료 기기 단일 심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브라질, 일본이 공동 운영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심사 프로그램에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인증을 받은 제조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가에 진입을 할 때 뭐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인증 심사를 면제를 받거나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패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 다섯 개의 나라가 미국을 포함했기 때문인지 그리고 뭐 일본이나 호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 나라들 요 다섯 개 나라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오닉이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전 세계 5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이었습니다. 오스테오닉까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 리노공업 네, 주셨는데 리노공업 요즘 잘 갑니다. 신고가 행진에 저희도 올라타야도 괜찮을까요? 요즘은 아니고 어제부터 잘 가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좀 추세는 좋잖아요. 네, 그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것들이 네.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 ISC에서 어찌 보면 테스터 쪽 뭐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HBM 쪽을 보게 되면 적정 단수 올라간다든지 이런 공정 난이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수율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터 검사 장비 뭐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도 QRT 같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ISC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네. 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특히나 모바일 쪽에 좀 편중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R인지 AR, VR 같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연구개발형 소켓 수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어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잘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뭐 아 이건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켓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신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죠. IT 기기들이 많이 좀 등장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용 소자뿐만 아니라 양산용 소자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퀄컴이란지 메타란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의 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반도체가 제일 먼저 갔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ISC 그리고 이제 리노까지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감이 이제 올해 실적으로 땡.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노공업까지 두 분이 10개의 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